아, 남자들한테는 좀 얇아. 아, 그래요? 어, 내 거에 비해서도 얇아. 내 거? 어. 와! 카빈이? 우와! 비디님! 오늘은 기아의 K5 리뷰하는 건가요? 목소리 왜 그래? 비디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라리가 감기 완전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좀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코맹맹이 소리 안 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아 K5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시습까지 해보는 날이구나. 그렇지. K5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 모델이 3.5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세대가 2010년도에 나왔었고 물론 K7이 그 앞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K7이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이름도 그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의 모델명은 오피러스, 옵티마, 로체 뭐 이런 차들이었단 말이야. K7이 딱 중대형 시장에서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나온 다음에 중대형 세단은 K7, 중형 세단은 K5, 그리고 준중형 세단은 K3 이렇게 딱 네임드 정리를 했었던 그 차량 중에 하나였어요. 또 가격이 또 올랐잖아 근데 비디. 아, K3리프트가 되면서 한 18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디자인만 소개해드렸을 때는 그 인상된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GM까지 해봤을 때 그게 납득이 되냐, 요게 관건이잖아요. 오늘 한번 그걸 알아봅시다. 오케이.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디자인은 여러분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밖에서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K5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스타뷰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되었어요. 별자리 형상화한 라이트가 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요. 아, 이렇게 다 들어오네. 어,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비니님 여기도 바뀌었잖아요. 아래쪽 프런트 범버 쪽도 이제 약간 송곳니를 형상화한 것처럼 좀 변경이 됐어요. 송곳니 이렇게. 아, 근데 별로 안 바뀐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는 자동차 리뷰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일반 분들이 보면 아, 저 K5구나 그냥 요렇게 요럴 정도로 정말 안 바뀌었다. 아, 왜냐면 기존 K5가 워낙 이뻤어. 최소한만 바뀌면서 더 예뻐졌다 라는 거죠. 그렇지. 네. 아, 비니 이번에 K5 휠이 또 이뻐졌잖아요. 아, 이뻐졌지. 네. 기존 휠 같은 경우도 되게 이뻤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요번에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휠 디자인도 좀 많이 더 이뻐진 것 같아. 이것도 이쁜데 그 블랙핏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아, 블랙핏? 어. 옆에 이 측면부는 디자인이 진짜 이뻐. 야, 쿠페형으로 이렇게 뭔가 유려하게 생겼잖아. 아,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A7이랑도 약간 비슷한 라인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열리네요. 아, 이거 K5인데요. 네. 이 K5의 3세대의 특징이 또 뭐냐면 원래 유리는, 리어 유리는 여기까지 끊기잖아요. 뭔가 여기까지 연결된 듯한 느낌으로 가니쉬를 줬어. 아, 이게 유리가 아니에요? 그건 유리가 아니죠. 아, 나 유리가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네. 패스트백 같은 디자인이죠. 어, 진짜 이쁜 것 같아. 펜더 부분도 되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약간 이쪽도 A7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A7도 여기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니까 진짜 그 패스트백 같은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도 바뀌었잖아요, 비니. 기존의 K5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박동을 형상화하는 점선이 연결이 돼서 약간 심장박동을 표현해냈다면 이번 K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선으로 테일램프를 디자인한 것 같아요. 비디님 원래 방향지시등이 벌브였잖아. 근데 이번에 LED로 들어가니까 훨씬 시인성이 좋겠네요. 아, 방향지시등은 LED여야지. 아, 무조건 LED여야지. 네. 토레스는 LED 아니잖아. 조용히 하세요. 머플러는 없네요. 머플러는. 네. 아, 원래도 머플러 팁은 없었는데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은 좀 없는 듯한 느낌을 더 내준 것 같아요. 지링! 이번에 여러분 K5에도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어요. 아, 전동식 트렁크 옵션을 안 넣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손잡이가 없나 보다 그러면은. 아, 손잡이 없나요? 없어. 비니, K5도 트렁크 공간 진짜 넓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턱이 좀 높은 건가? 트렁크가 진짜 넓어요. 제가 발 이렇게 뻗고 있을 때도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프백을 이렇게 가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실을 수 있다는 거지. 어? 근데 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높지 않아? 여기가? 이 트렁크 바닥하고 어. 이 트렁크 입구 쪽 면이 높지가 응. 않아요? 높아서 물건을 좀 싣고 내리기 약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거 뒷좌석 폴딩 됐잖아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안 보여드릴게요. 슈! 슈! 아, 이거 필름지 뜯어볼게요. 따단. 어, 필름지가 하나인가요? 필름지가 하나예요. 어? 아, 이게 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필름이 하나짜리네. 네. 오. 통합 공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되게 깔끔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나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의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으로 돼 있어서 응. 양쪽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에코 모드에서 노멀 모드 갈 때 한 바퀴를 돌아서 가야 돼? 아... 근데 이 기아의 K5 드라이브 모드는 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아, 양... 아, 그러네. 양쪽 왔다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요. 그리고 이 지문 인식 버튼 뒤쪽에도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 K5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지털 키 2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제는 차키 없이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너무 부러워. 아, 그거 부러워. 어, 그거 부러워 진짜로. 가끔씩 집에서 나올 때 차키 두고 나올 때 있잖아요. 아, 많지. 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이씨, 짱이 부럽네. 내가 이거 뜯으면서 느꼈는데요, 비인님. 네? 하이글로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도어에도 이게 하이글로시였네? 아, 나 이거 하이글로시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도어 쪽 딱 보면은 소재가 있잖아. 어. 위에 쪽은 뭔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유리 아래쪽. 여기 여기. 어, 거기도 이렇게 폭신폭신한 우레탄 재질로 썼어. 네. 도어 손잡이 딱 바로 내려가봐. 여기. 여길 내려가면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은 좀 저렴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상대적으로? 아, 약간 막 너무 플라스틱이야. 그렇지. 맨들맨들한 어. 플라스틱. 아래쪽 도어 패널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어차피 밑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뭐 이쪽은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타고 있는 차가 요번에 새로 나온 요 마션 브라운 컬러예요. 아, 맞아.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어, 이 새들 브라운이 없어졌잖아. 네. 그 영화 마션 알지? 영화 마션이 그 맷 데이먼 아저씨가 화성에서 똥 싸고 막 며칠 동안 몇백일 동안 거기 화성에서 있었던 그 영화잖아. 그러니까 화성의 그 흑색깔과 좀 비슷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 그렇게 기쁜 듯이. 그렇지. 근데 비니 이거 마션 브라운 밖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새들 브라운보다는 어두우니까 관리하기도 더 쉬울 것 같아, 이 브라운은. 원래 이렇게 K5가 시트가 편했나? 어, 되게 편한데? 시트 포지션은 어때요? 시트 포지션? 그냥 세단 같아요. 딱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 포지션이 낮아, 높아? 그냥 낮지도 높지도 않은 느낌? 아, 적당해요? 네. 어. 이거 근데 이거 수동 이거 좀 아쉽다. 그리고 이거 UI도 바뀌었잖아요, 비니님. 이거 바뀐 UI 진짜 너무 깔끔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비니님은 내비게이션 현대기아 거 많이 써봤잖아요. 괜찮나요? 어, 훨씬 엄청 괜찮지. 티맵보다? 어, 나는 괜찮아. GPS도 잘 잡아요? 어, 잘 잡아주지. 티맵이랑 네이버 내비게이션은 예를 들어서 구간 단속이야. 어. 터널에서는 속도를 인식을 못해. 아, 맞아. 잘 인식 못해. 그렇지. 어. 그러면은 내가 구간 단속에서 속도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내가 계산하기 어려워. 근데 현대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은 터널 안에서도 속도를 되게 잘 인식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스티어링 휠도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착 감기고 좋은 것 같아. 딱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운전하기에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이 K5가 또 워낙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란 말이지. 그렇지. 어, 그래서 뭔가 좀 림의 두께를 좀 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얇진 않아요. 아, 남자들한테는 좀 얇아. 아, 그래요? 어, 내 거에 비해서도 얇아. 내 거? 어. 비니 거보다 얇다고요? 이게? 잠깐만. 비니한테. 야.
이 크렐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보스의 12개가 들어가거든요. 뭔가 중저음보다는 좀 더 고음이나 이런 청량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보스에 비해서는. 근데 이거 볼륨 조절하는 거 너무 불편해요. 계속 눌러야 돼. 위로 플러스로 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 아 그래도 그 센터에 있잖아요. 그 바꿔서. 아 요렇게. 아 그렇구나. 요것도 있으니까 편하겠다. 쪽이 소재가 아까 그 비니님이 저기 앞에서 약간 플라스틱 소재 같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소재랑 비슷하네. 아 요쪽도? 네 요쪽도. 아 그러네. 약간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 네. 뒷좌석은 진짜 주행해보면서 느끼고 싶어. 귀찮다는 거네. 아니 이미 다 했잖아. 여기 시타이포트 두 개 있고요. 파노라마 썰루프도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레그룸, 헤드룸 공간도 요 정도 나와요. 공간감 진짜 좋잖아요. K5가. 뭐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착자감도 아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K5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에 이 선쉐이드도 있고. 하지만 소나타엔 있지만 K5에 없는 게 바로 뒷좌석 뒤통수 선쉐이드.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나는 소나타랑 비교해서 주행 질감은 어떤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시승하러 갑시다. 네. 아, 또 끊기네. 아, 왜 안 잡혀. 라리 씨 무슨 일 있어요? 대표님, 인터넷 안 바꾸셨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냥 두면 77만 원까지 손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다 맞다. 어디로 연락하라고 했더라? 인터넷 가전렌탈 1위 대리점 아정강이요.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수단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죠. 알뜰 폰도 수단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주말이니까 내일 연락해볼게. 아정강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요. 지금 연락해봐야겠네. 아정강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자 K5 1.6 터보 페이스리프트 모델. 승차감적인 측면이나 주행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전 후륜 서스펜션의 멤버를 좀 보강해서 노면 충격을 좀 더 흡수시켜주고 잔진동을 좀 더 걸러줬다고 하고 앞에 윈드실드 쪽에 접합부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풍절음을 최소화시켰고 2열 유리를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시켜서 또 정숙성에 조금 더 향상을 시켰다고 하는데 일단은 탔을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존 K5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은 괜찮았는데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많이 딱딱했어요. 뒷좌석에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로 많이 단단했거든. 근데 이 K5는 2열 승차감이 좀 더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좀 들어.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비니. 아 근데 왜 이렇게 소나타도 그때 우리 타면서 느꼈던 게 좀 단단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조금 부드러웠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단단해진 편이잖아요. 근데 이 K5는 원래 단단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게 세팅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둘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비슷해진 거지. 기존 K5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승차감도 조금 부드러워진 게 조금 체감상 느껴지긴 하는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진짜 이 정숙성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과 동일한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시끄럽진 않았어. 좀 부드럽게 그냥 어느 정도 엔진 회전음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좀 엔진 회전음이 들리는 편이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고 뭐 앞에 윈드실드 접합부도 보강을 했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들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주행했을 때 그 소음들이 많이 걸러지는 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조금 밟았을 때 바닥 소음은 뭔가 어차피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든. SUV를 타다가 세단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뭔가 애매해. 낮을 거면은 팍 낮던가. 봐봐 나 지금 헤드룸 닿으려 그래. 더 낮춰봐요. 이게 최대한 낮춘 거야. 그러니까 허벅지 받침하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시트 자체가 좀 애매하다? 그래도 HUD는 되게 시인성이 좋다. 그리고 나는 이 K5를 운전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여. 앞에 쪽은 큰데 요렇게 지금 약간 유선형으로 되면서 요렇게 많이 좁아져.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잘 안 보여. 물론 여기 앞에 계기판에 방향지시등 키면 카메라가 나오잖아. 물론 뭐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사이드미러를 팍 빠르게 볼 때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가 확실히 조용해진 게 체감상 느껴져요. 느껴져 진짜.
부드러워진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졌으니까 약간 스포티한 거는 좀 줄어들었나? 스포트 모드로 달려보실래요? 아 그리고 얘가 그것도 있어. 자 여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피커로 우리 배기음 내주는 거거든? 그거 있는데 그 스포트 모드로 놔두면은 나오거든요? 와! 오! 아,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아. 너무 인위적이야. 처음에만 좋은데? 뭔가 내가 체감상 빨리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아무래도 나는 소리다 보니까 좀 인위적인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 K5나 소나타나 1.6 터보가 180마력이잖아요. 180마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거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 중형 세단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질 않아. 2.0 NA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걔가 오히려 출력이 더 낮단 말이지. 뭐 사실 이제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 되게 전천으로 많이 쓰잖아. 카니발에도 들어가고 소렌토 산타페, KA, 그랜저, 투싼, 스포티지 뭐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 소나타랑 K5에는 안 넣어줄까? 그리고 요 차로 유지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HDA2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요 현대기아 차로 유지는 나도 써봤지만 진짜 좋아. 네, 지금까지 기아의 K5 시승을 해봤습니다. K5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확실히 승차감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좀 들어서 뭔가 이 승차감이 딱딱한 승차감을 원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확실히 이 패밀리성이 좀 더 짙어진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링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